동현님하고 상담을 이제 종결을 했어요. 저번 주. 돈 아깝다는 그 얘기 연장선에서? 지금 해도 어차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마음도 그렇게 안 들고. 둘 사이는 어떻게 되고 끝난 거예요? 얘기는 어떤 얘기로 나왔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궁금한 거예요? 아, 일단 후련했어요. 근데 이거를 풀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했으면 더 그림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긴 했어요. 그런 걸 좀 아쉬웠고. 그림이 좋았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두고 싶었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어쨌든 풀이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말했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 그 전에 이렇게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말도 했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을 안 했어. 나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섭섭하지.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처음에 집단을 왜 왔죠? 처음 집단한 거는 관계를 좀 잘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확인해보니까 관계에 대한 내 욕망이 별로 없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그게 나름 엄청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개인 상담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그런 욕구가 별로 없구나. 네. 계속 할 거예요. 집단에 일단 계속 나올 왜요? 무료잖아. 응, 무료잖아. 그것도 있고 그렇구나. 집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사는 게 편해졌죠? 뭐 본인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까. 네, 뭐 모르던 때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부모님도 더 이해되고. 네, 요즘 부모님도 사이 좋아졌어요. 그럼 가까운 관계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본인이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딱히 괜찮아요? 욕구가 없으니까 그게 대신 가볍고 넓게 만나고 그런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종종 그러니까 종종 외로울 때가 좀 있어요. 막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계에 깊숙이 들어오면 내가 그걸 귀찮아서 못 견뎌. 오래 그걸 못 견뎌. 귀찮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듣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막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친구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나서는 네. 되게 그때 아팠잖아요. 네, 그건 좀. 근데 그 친구가 막 그 이전에부터 그렇게 엄청 친하다고 생각하다가 엄청 각별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각별한 사람 별로 안 줘서 각별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근데도 좀 슬프더라고. 그냥 내랑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였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고 슬펐어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아니, TV에서 오늘인 나익돌의 동갑인 친구가 죽은 거랑 오늘인 친구가 죽은 거랑 질적인 차이가 아니야. 양적인 차이. 좀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진짜 관계 속에서 진짜 마음을 나누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던 애야. 갑자기 얘가 사라진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 DJ님은?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때 그 엄청 저는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로 엄청난 위안 그런 거는 아니고 뭐
걔를 위한다고는 모르겠고 그냥 그 한동안 며칠 동안 새벽에 잠 잘 못 자고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림이 슬픈 그림이 된 거지. 그림이 안 좋았던 거고 그림이 이제 슬픈 그림이 된 거고. 아, 난 좀 슬프겠어. 왜 그러네? 아, 아빠 같아서 어때? 아빠 같아서요? 아빠가 좋은 거지. 이거는 근데 아니요, 그럼 뭐 자기가 좋다고 그러면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약간? 관계가 없어서. 없어서? 근데 자기가 좋으면 뭐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네. 뭐 외로움을 안 느낄 수 있구나. 근데 막 아빠가 관심이 안 생기네. 그게 내한테. 근데 막 아빠가 엄청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 근데 야, 왜냐면 상처를 받았지 아빠가. 무관심하니까. 어. 아니, 무관심하다기보다는 표현 안 하고 아무래도 가족한테는 그래도 아빠 유일한 관계거든요, 아빠한테 남아있는. 그래서. 완전 무관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기 좋을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정작 할 때는 돌아보지 않고 그럼 자기 혼자 관계 맺고 끊기 이렇게 재수 없어요. 내가 왜 그 장단에 맞춰줘야 되지? 그러기도 하고 근데 또 자기는 편안해. 어떤 관계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아빠랑 관계에서 요즘 계속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년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게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마음이 뭐냐면은 되게 그 후련한 거예요. 오히려 막 슬프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에 되면 생각이 나고 그 관계들이 다시 생각이 날 거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아빠 생각을 하면서 아빠랑 나의 관계는 뭐였을까를 다시 고민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빠라는 게 없는 게 알토니가 빠진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너무 내가 평온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 기분이 오히려 묘했어요. 그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게 이게 왜 존재감이 없을까? 원래부터 아무 존재가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기분이 조금. 근데 아빠가 되게 힘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생도 누나는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힘들게 했는데 그런 거 그리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그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도 안 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그게 더 마음이 오히려 공허한 거. 느낌이 없다는 거. 항상 아빠를 여러분 아빠를 예전에 뭐 제가 알코올 중독이셨고 되게 예전부터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게 없었어요. 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많이 원망을 했죠. 그 2년 전 당시나 아무튼 지금 최근에는 별로 원망을 안 하셨고 다 용서를 하셨던 거였어요. 용서는 아니고 그냥 그냥 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겠지 뭐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싫기는 했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이 좋지는 않았던 거. 근데 조금씩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자꾸 생기고 그랬던 거 같은데 어떤 거리가 생겼다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나와 달 이렇게 그 이제 내가 아빠로부터 이게 벗어난 듯한 느낌 같은 게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결혼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남편을 만나고서부터
좀 이렇게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 아빠로부터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좀 많거든요. 아빠에 대한 증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조금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수다님, 열매님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열매님 같은 경우에 그 저도 저희 아빠도 좀 자기 멋대로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약간 징징대는 스타일이에요. 뭘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고 해달라고 안 해주면은 막 짜증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열매님이 상처를 받았다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냥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굳이 다루고 싶진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엄청 그렇게 막 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게 아빠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지금은 좀 그렇게 상처가 좀 지금 막 상처라고 하기보다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해가 된 거야 아니면 포기 그냥 포기가 된 거야? 이해도 됐고 포기도 있어요. 아빠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포기도 있고 아빠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도 있긴 해요. 물어봐야 될까? 딱히 뭐 할 말이 없어. 원망한 마음으로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빠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득문득 나오는 걸 보면 약간 짜증나는 게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울컥했던 거. 울컥은 안 했어요. 짜증이었어요. 울컥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그냥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끌고 싶다. 관심 끌고 싶다. 싶다. 아빠가 돼서 짜증? 짜증도 왔네요. 이제 그냥 그 정도요?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아? 왜 어때요? 왜? 아니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이래요? 우리 아빠요? 아니요 아빠도 낫죠. 우리 아빠 나한테 그래도 말하고 잘해주니까. 아니 아빠한테도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나? 그러니까 아직 왜 물어보냐고. 어떤 마음이야? 그냥 섭섭해서 그래요. 뭐 그 정도야 했잖아. 뭐 그 정도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어 약간의 섭섭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관심이 맨 그거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싫은 것보다 더 관심이. 우리 아빠도 그냥 뭐지 자기가 말 걸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평소에 자기는 제대로 말하지도 않아서 같이 필요할 때만. 어 약간 울컥했어요. 다음 주에 <주였다. 웃음> 어때? 니네 딸을 보는 마음. 아니 제 아이 키우면 어떨 거야 만약에 아이를 많이 키우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가령 상상할래. 오늘님 같은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야. 연애할 때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응?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아 보이지. 아니 근데 저는 오늘님한테 처음에 되게 환대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여행 얘기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 보면 계속 여행 얘기만 해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약간 패션이 있었는데 그날 동영상 보고 오늘님이 좀 보였어요. 아 그래서 일치가 됐구나. 약간 관심이 있는 듯한 건지 아니면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건지 약간 저는 패션이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날 보고 약간 관심이 본인도 관심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진짜 관심이었나? 라는 저도 퀘스트리 올라왔어요. 그날이라는 게 뭐예요? 그날 동영상? 아 그때 수풀님이랑 생각 그런 그날 제가 안 와가지고 저도 오늘님 관심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했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저번에 공동체 생활할 때도 똑같은 피드백을 들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처음에 친한 척 했다가 그 이들은 관심 없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그 말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이제 종결식 할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몇 개월 같이 지내다가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또 들으니까 뭔가 그 처음 들었을 때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들으니까 충격적이 한 거예요. 아니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그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느낄지를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한 게 애초에 친한 척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한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있다가 훅 사라졌다가 또 훅 생겼다가 그래요. 그게 열매님이 말하는 뭐 아버지 제멋대로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열매님 느끼기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느 순간 선이 있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스플님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말해야지 저랑 상담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 갔다 안 갔다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나 친구한테도 그런 거잖아. 친구가 죽었을 때도 그 친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 그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아니 아빠가 이걸 듣고 생각난 게 아빠가 이렇게 집에 가서 제가 인사를 하면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컴퓨터로 막 일 같은 거 하거나 뭘 보고 있는데 그냥 왔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오면. 근데 또 한참 있다가 와서 갑자기 막 뭐 저를 줄 게 있다고 막 뭘 막 줘요 또. 그리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고 또 제가 그러면은 저도 약간 아까가 서운하니까 또 나는 귀찮다 그러고 뭐 아니면 또 들을 때도 있고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다가 또 아빠가 밥을 혼자 먹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 걸고 아빠 나도 같이 먹을까? 이러면은 그냥 또 혼자 이렇게 먹어요. 그냥 대답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빠도 그런 왜 그래요?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아예 못 봤고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건 아니 기억이 없어요. 일하고 막 이러느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사람 아빠가 나를 그래도 딸이니까 아끼는 건 알겠어요. 생각 있어 하는 건 알겠는데 가끔 그렇게 완전 무관심하다는 듯한 할 이렇게 할 때 되게 뭔가 섭섭해요. 약간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몇 학년인지 저는 어렸을 때 몇 반인지 내가 학교를 잘 다니는지 관심이 없고 자기 낚시랑 뭐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만의 그런 취미에 집에서 하루 종일 하다가 말을 걸 때는 술을 마실 때예요. 술을 마시고 기억도 못해. 밤새도록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남편이 술 마시면 제가 남편을 방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만 나한테 관심 가져. 막 너에 대해서 막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술 마시고 나서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럴 것 같아. 나 내가 뭐 하고 있고 이럴 때만 보통 때는 관심이 없어. 그때는 아예 없어요. 맞아. 내가 뭐 자기 하는 것만 좋아하고 집에 오는지도 모르고
아빠 그럼 좋아요? 근데 아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아빠도 그래. 그거를 싫어했는데 집에 항상 오니까 나도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싫었다가 이제는 싫음 좀 줄어들고 약간 아쉬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나도 살짝 조금 피어나고 아빠도 요즘 조금 피어나고 그런 거라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하면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그렇게 관심을 딱 이렇게 줄인 이유가,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은혜님이 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관심 없는 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웃기는 블랙 코미디는 아니지 이거. 그 사파라님은 뭐 말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블랙 얘기하는 거? 그게 안 보여요. 아니 오늘님 때문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 그래도 딴 생각만 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네 그게 안 들어요. 지금 기분이 나쁘거나 좀 싫은 건 아니고? 별로인 느낌은 있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땅님 왜 안 와요? 연락도 안 됐어. 아니 오늘 온다고 했어. 고객님 어쩌 안 돼 좀 늦는다는데 얼마나 되지? 나는 어둠님 그 글이 아 맞아 어둠 나는 되게 그 신경 쓰여서 어떤 일인지 그 다음에 여름님이 뭐가 더 확답이 뭐지? 뭐예요? 그 어둠님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둠님 얘기? 연락 됐어요? 연락 혹시 가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연락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니 열매님이랑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만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집단에 대해서 다시 집단에 대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흔쾌하게는 아니지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노래 우리나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도 같이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뒤에 반응이 저는 그렇게 되게 혼자 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약간 제가 먼저 이 정확한 기억은 이거예요. 제가 먼저 수요일날 나무님을 봐야 되는 집단 상담이 있으니까 나무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다. 난 나무님이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무님 표정이 어떤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그 말 포인트가 되게 좀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이게 나한테 대한 감정인지 나무님에 대한 감정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너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끼긴 하는데 좀 더 이따가 얘기하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제가 너무 얘기 중에 너무 불안해져서 나 불안하다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둠님이 너를 붙잡아 줄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진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냥 좀 친구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게 맞췄어요. 그때는 오케이로 맞췄는데 그날 저녁에 그 글이 올라오고 그 통화할 때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되게 비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편들어주고 싶진 않아서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편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케이 그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글이 올라와서 저는 좀 황당해서 이럴 거면 와서 얘기를 해라 라고 끝까지 붙잡았는데 집단에 가기가 싫고 저한테도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끝까지 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부터 답장이 없었어요. 정확한 힌트는 이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여름님 좀 상처받았죠? 사실 처음에는 좀 놀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네. 원래 좀 알고 있던 거라 원래 좀 알고 있었어요. 그 전 대화부터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뭐를 어둠님이 약간 그런 그렇게 좀 해피한
거리를 둔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감정에 대해서. 네, 좀, 사실 말하면, 좀 계속 좀 힘들어요. 어둠님 좋아했어요? 좋아하셨어요, 많이? 마음이 가니까. 먼저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반응, 진짜 상처가 돼. 나쁜 새끼네. 나쁜 새끼네. 진짜. 어둠님이 어떤 모습을 그렇게 좋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집단의 모습과 다르게.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되게 솔직하게 둘이 있을 때는 되게 두려워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느껴졌고 본인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편안한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같이 있는데 편하고 좀 자기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같이 그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나버렸는데 되게 좀 씁쓸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든 감정이 더 컸거든요. 근데 뭐가 힘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게 그냥 해프닝 정도로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냥 거기까지의 마음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내가 해주면 그냥 그런 배려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나? 그냥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화가 났어요. 몰라주는 것 같아서. 여름님 얘기 들으니까 좀 되게 속상하네요. 전 집단에서밖에 덜 어둠님하고 이렇게 주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솔직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거든요. 집단 밖에서 여름님하고 얘기했을 때 되게 솔직하게 느껴져서 좋아갖고 호감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한 어둠님 모습을 저는 마주한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판에 또 그 정도까지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쳤다고 했잖아요. 되게 그 부분이 좀 되게 너무 짜증이 나서 오늘이 마음처럼 되게 재수없고 오늘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 되게 좀 짜증이 나요. 돌려서 까 그냥 까 오늘님처럼 이라면 그냥 나를 까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아까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니? 네, 죄송합니다. 본인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야. 어둠님 얘기에 오늘 얘기에 동의한다는 거. 찔려? 찔렸어. 사랑이 아까 되게 별로라 해가지고 약간 난 사랑 좋아하는데 약간 마음이 좀 흔했어. 태준님은 어때요? 어둠님 그렇게 나가서 저는 되게 큰 일이 있어요. 저 아주 되게 걱정했거든요. 좀 약간 급통소하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비겁했던 거고 나는 어둠님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네.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난 그런 감정인 줄 알았어요. 힘들었던 나 혼자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인 줄 알고 내가 붙잡아줘야겠다 나 혼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둠님에 대한 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글을 써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아니 또 어둠님 또 태준님께 얘기 좀
또 몇 번. 응, 그래서 나한테 막 혼자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유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 막 이렇게 생각했지. 어드님 얘기 말고 혹시 여러분님한테 더 뭐 표현하실 말씀 하고 여러분이 속상할 것 같아. 되게 뒤통수 맞은 느낌 것 같아. 졸라 짜증 날 것 같아. 그냥 여러분님 용기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어 그런 거를 이렇게 먼저 고백한 것도 그렇지만 또 이게 어드님이 사실 그렇게 배신 때리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그 공개적인 얘기로 한다는 게 사실은 더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여기 힘척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그런 거. 그게 좀 사실 수유 집단도 그렇고 제가 좀 힘들다고 좀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유 집단. 이 때문에? 응. 살짝 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좀 많이 위로를 해줘서 지금도 직장인들도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줘서 사실 고마운 마음이 또 해요. 사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봐. 너무 좋지. 좋진 않아요. 어둠이 오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서 그렇게 참고 있는 게 나을 그래. 것 같은데 지금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둠이 안 와서 참고 있는 거예요. 물컵이라도 이렇게 딱 뿌려줘야 되는데. 아, 여기, 저는 어둠님은 좋거든요. 근데 그냥 여둠님이나 열매님한테는 어둠님이 없어서 마음을 좀 전할 수 없어서 저는 되게 아쉽고 그러니까 그 조심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잘 안 하는 얘기 나한테만 한다는 거는 나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 근데 나한테만 얘기를 해. 그럼 진짜 그게 나가 내가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건가?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한다는 거는 그런다고 나라고 신뢰할까?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 진짜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비밀 나한테만 얘기해서 그럴 수 있는데 조심해요. 그런 거는 회장님 괜찮아요? 그거 약 먹고 그거 괜찮은데 일은요? 일을 한 주 미뤄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며칠 내로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집단 때문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해야 되는 생활비를 내가 그거로 내야 되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게 너무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당황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사실. 눈물이 맺힌 거예요? 약간 울컥하는 그런 힘들어. 갑자기 사업하시는데 갑자기 생활비가 딱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생활해야 된다. 엄마는 좀 체력적으로 힘드셔서 많이 힘드시고 이거 부담되기도 하고 그때는 되게 희망찬 마음으로 했던 건데 지금 되게 몰린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럴 때 못 견디거든요. 잘 그냥 좋을 때요. 저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괜찮은데 압박감이 있을 때 되게 못 견뎌요. 불안하죠. 그런 것 때문에 집단에 대한 마음도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집단 때문에 막 되게 희망찬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서 나 부모님과의 관계 듣는 게 나한테 다가올까 이제는?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런 문제가 닥치면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약간 사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관계 얘기들이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그래도 와야지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좀 늦었네요. 원래 같으면 제일 뭔가 시간 맞춰서 올리고 있을 텐데 와야 되나? 이게 지금 내 문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컴퓨터 계속 오고 싶은데 이마를 원래 비대면 시간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집단의 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좀 다르더라도 이해는 해달라. 그런 말 하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 물어봐주니까 눈물이 뭔가 꼬여있어.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뭐가 힘든 거예요? 일하다가 이제 계속 그때는 아빠 사업이 잘 돼갈 거라 생각하고 근데 나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지금 나도 되게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고쳐보고 이래서 다시 좀 오자 이런 마음으로 되게 힘들게 해서 그런 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난 애를 써서 왔는데 갑자기 며칠 되진 않아서 내가 본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갑자기 이러면 그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마음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계속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체력 문제도 있고 약간 오바해서 왕복 3시간 거리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좋아서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되게 걱정이 돼요 사실. 진짜? 그 3시간 거 가끔 어떨 때는 저기 병 갔다 오는 것도 갔다 오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아직 일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네. 알바한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사실은. 되게 일주일에 주말에만 일했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도 안 움직이다 하려니까. 근데 그거를 한 1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안 벌면 안 되는데 엄마가 엄마 못 하실 것 같거든요. 하고 싶다 하고도 힘들다고도 말하시고. 아니 동생이나 그 다른 가족은 없어요? 둘째 동생이 벌고 있긴 한데 둘째 동생은 나가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 꾸리는 그것도 있으니까 그거 하느라 바쁘다. 자기 생활해야 되고 또 집 월세 내고 생활하고 이러면 아무리 그렇잖아요 사실은. 들어보라고 해요. 집이 그렇게 된 그 얘기도 동생한테 하긴 했어요. 어제 여차하면은 내가 만약에 못 벌게 되면 네가 걸어놓고 갖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다. 최소한 날 세워보긴 하겠는데 솔직히 뭐 이렇다. 동생도 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술사람들에게도 좀 마지막 물어보죠. 그거 되게 고마워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 꺼내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 묻지도 않아도 혼자 말하기가 근데 물어봐 줘서 얘기하니까 되게 멜레님한테 고마워. 관심 가져줘. 아니 오늘이면 관심이 가요? 왜 저 뭔가 힘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심이 가요. 네.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또 관심이 멀어지잖아. 아 그거야 또 모르는 거죠. 아마. 아니 우리 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초반에. 그렇긴 하지. 왜 물어보지 또? 아 그렇다고 일일이 다 침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관심이 가는데 지금. 네, 관심이 가요. 네. 사랑이요? 아, 지금 못 보겠어요. 놀랐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듣고 와, 되게 좀 여전 궁금해서 일단 어떤 게 힘든지 궁금했는데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서 되게 지금 막막할 것 같아요, 좀. 저는 그 저희 집은 엄마가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을 엄마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일을 못하거나 이러면 진짜 나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가끔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운데 딱 그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되게 막 아니 마음이 걱정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걱정이 같이 똑같이 일하기로 한 마음이 똑같은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알바로 용돈 벌이 하니까 괜찮지 이게 생계라고 생각하면 돈도 받고 있으죠. 그 남편은 그러세요. 왜냐 아빠 마음이 예쁘지 않아요? 어떡해요? 아빠는 늘 그 상태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자식 새끼가 오면 그렇게 관심이 안 돼서 대단한 거야 진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처분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하시다가 지시는 거죠
좀 오래 쉬시긴 했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을 부모들은 계속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이해됐어요. 얼마나 힘들어. 책임져야 된다고. 아, 자기가 안 벌면 이게 무너진다는 아빠 그 마음이 이해돼서 그거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나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집에 와도 뭐 이렇게. 그럼 놀고 있을 때 말한 건데요. 아빠 이러고 있을 때는 못 봤어요 아이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됐던 거라고. 20년 이상 그런 압박감 속에서. 아빠가 그래서 말했지. 놀 때도 아빠. 놀 때는 놀아야지. 나도 아빠. 아니에요. 놀 때가 제일 불안해. 놀아본 사람으로서 놀 때가 세상에서 제일 불안해. 어, 맞아. 내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 일이 없으면 진짜 더 불안해. 일을 하면은 오히려 안 불안한데. 형님 오셨네요. 연락도 다시 있고. 그래도 와서 되게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또 다시 왜 온지 궁금해. 지금요? 네. 연애 하시던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났어 이거. 사랑이 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왜 오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어쨌든 굉장히 상상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면서 오게 됐는데 오지 않게 된 거는 그냥 이 자리가 그 당시에 좀 제가 그때 느끼기엔 되게 좀 혐오스러운 장소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땠다고요? 되게 좀 약간 혐오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누가 혐오스러워요? 장소. 이 장소. 여기가요? 여기가 어때서? 어떤 모습이? 약간 제가 힘든 그 마음을 봐주기보다는 제 느낌 그때 계속 자기네 감정들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내가 더 힘들다 왜 너는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저는 계속 듣는 것 같아서 그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서 좀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정확히 어떤 때 문제를 말했는데? 이전에 나는 이 자리가 계속 공개돼서 나온 게 너무 좀 힘들어서 좀 이제 그만 나오고 싶다. 그럼 그때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건데?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었나요? 뭔가 밖에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좀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좀 나도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났었는데 그 바로 전주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저는 좀 그 전주에 나간다고 하니까 막 비난처럼 했던 얘기들이 비난이라기보다는 제가 힘든 걸 봐주기보다는 자신들 감정을 말하는데 그거 뭐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안 나왔을 때 좀 저한테 조금 불편이 있었어요. 아니 그 남의 또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의 집단에서 뭐 집단 안 나오겠다 이 얘기 말고 나 요즘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위로 못 받았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위로 받고 싶은데 집단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는 또 날 위로를 안 해줄 거야 자기네들 감정만 얘기하겠지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점에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건가요? 이전에 무슨 어떤 힘든 게 있어갖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집단에서는 위로받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갖고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요구하는 거 같고 해봐라 비난처럼 들리고 딱히 그거까지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그때 되게 좀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집단 사람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서 좀 저의 감정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좀 자신들의 감정을 좀 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분위기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해받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지적받고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거 든다는 거예요, 집단에서는. 그래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지적 혼난다는 것보다 그냥 그때 저는 파랑님이 이전에 나는 좀 공개되는 게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왜 따님은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만 신경 쓰고 왜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해주셨을 때 네. 그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 왜 나는 파랑님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는 봐주지 못하고 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네. 뭐 집단이니까 시간 다시 돌려서 네. 그대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파랑님 그때 듣고 싶었다기보다 나중에 그게 떠오른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또 떠올랐을 때 다시 돌아가 보자고 나 공개되는 게 힘들어 나 그래서 나오기 싫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좀 어떻게 말해주면 위로를 받았겠다 이렇게 좀 느낄까? 그냥 좀 저는 공개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 요즘 해줬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그냥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듣기에는 왜 너는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네.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요? 나 위해주는 마음, 나 위로해주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을 저는 좀 파랑님이 만약 그런 상황에서 좀 저를 제 마음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은 아까 그렇게 말씀해 그게 좀 정확히 제가 원인 것 같아서 공개되는 거에 부담되는 게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나는 너랑 계속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좀 말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 해줘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저는 그 땅님이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저는 오히려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갖고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고, 사실 그 마음은 당연히 깔려있는 건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뭐, 좀 약간 좀 놀랐고, 아, 위로받고, 좀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좀 아차 싶어요. 뭐. 힘들 것 같아요.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들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보다는 집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땅님이랑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좀 놀랐어요 지금. 아, 뭐 그런 얘기를 힘들 때 좀 위로받고 싶다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나는 좋겠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좀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좀 아차 싶지만 지금 다시 봐서 좀 좋고 앞으로 그런 감정 들면 좀 바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표현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니 문제는 바로는 안 들어. 바로는 안 들어.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런 감정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 네, 전 지금이라도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갖고 저도 제가 어머니한테 드는 느낌이 약간 그런 게 큰데 내 감정이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부분. 근데 땅님이 뭔가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니까 되게 아차 싶어서 땅님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속상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저도 좀 되게 좀 아차 싶고 좀 놀라운 게 파랑님이 좀 저한테 되게 좀 뭔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게 좀 사실 안 나오면서 좀 파랑님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많이 화나 있겠다 생각도 들고
피했으니까. 근데 다른 마음도 있었다니까 좀 되게 놀랐고. 어떤 마음에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미리 좀 하지 그랬어요. 애터가 어렵다는 말인데 걔는 낫게 진짜. 아니 나중에 올라왔다는 거 아는데 근데 올라오는 생각은 그게 뭐든가. 진짜 저럴 거라 저런 생각 못했어요? 화났을 거라면 사실 여기서 몸에서도 욕 한 마디씩 듣겠다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찬물 마시고 왔는데 사랑이 딱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요. 진짜요? 되게 생각했어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때요, 그래서? 마음이요? 되게 편치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또 자책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책보다는 그때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말을 아까 열매님 하니까 그게 또 어떤 마음인지도 좀 알고 싶은 것 같았어요. 물어봐. 진짜 그때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 좀 힘드셨나요? 따님이랑 계속 보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긴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슬펐어요. 뭐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이유도 모르겠고 뭐 얘기라도 좀 듣고 싶은데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알면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든 좀 듣고 와. 좀 이해라도 되면은 슬픔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좀 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락도 끊기고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땅님한테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 땅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웠다는 예. 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태도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깨지면 사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 못 했어요? 그냥 본인이 연락 안 해버리고 연락하면 사람들이 그냥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아니야? 파랑님은 특히 더 그래서 저는 좀 분노가 많이 있어서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섭섭한 표현도 화를 좀 많이 그런 쪽 표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데 약간 되게 그러니까 본인 상황이 어떻더라고 얘기를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네 화를 낼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줘요? 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따님을 잡을 수 있겠냐고. 진짜요? 네, 저한테까지 물어봤어요. 저랑 처음 뵌 분 두 번째 뵀거든요. 오늘 얘기하는데 따님 생각한다고 집중도 못했어요. 초반에 오늘 내가 되게 관심도 없었어. 아, 무관심이었어 그냥 오늘. 이상해요? 사장님의 그런 관심이나 좋아하는 마음. 아니 이상하지는 않는데 봤어?
아니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도망치면서 그 마음은 보지 않고 떠나기만 했다가 이걸 이걸 처음 보니까 좋아?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구나. 내가 네. 아 그런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냐고 나는 땅에 아 그런 마음 보고서요? 저도 되게 속상해요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중에 지금은 그냥 그러지 말아야 될 생각이 들어요. 네. 뒤지지 말 이렇게 봐. 네? 밥도 먹는 거였어? 그래요. 그냥 별로 말하기 싫은데 뭐야 뭔데? 아저 면접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추세를 더 울고 싶지 않아서 아. 얘기하면 울 것 같아서 지금 따님 얘기 듣고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따님 따님한테 별 생각 안 들고 태주님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태주님이 너무 신경쓰여서 아빠 그 얘기 때문에? 네. 님 오늘 멤버들한테 얘기 더 하고 싶진 않고? 저는 얘기해주세요. 그냥 투명하게 울고 가는데 걱정된다. 얘기 안 했다가 가가지고 면접 들어오는 거 아니고 비슷하네. 중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맞춰 봐. 몇 시에 그냥 한 시 지금 그냥 울고 하는 거 같고 그래 울어 좀 많이 걱정 편하게 울어요 편하게 울어 이런 분 어떻게 위협을 써야 돼요? 대주님이 힘들고 걱정되고 하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그냥 그렇게 이 모습만으로도 위로되지 않아요? 난 엄청 위로될 것 같은데 내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울어주고 그리고 이 마음 말해주고 시원하게 울고 면접 봐. 편하게 네, 다 수반해. 아, 저 잘 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아, 이제 얘기 꼭이요. 응, 네. 같이. 나도 내 생각은 안 났어? 많이 났어. 근데 나도 불안할 것 같았어? 아니 그거에 아 비난도 있는데 사실 남무님한테도 좀 섭섭한 그때만 있었거든요. 그 힘도만 안 가지고? 네? 힘도만 안 가지고? 그거는 다음 나오면서 아 남무님 나 참 싫어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말투는 나한테 인마하려면 나한테 좀 관심 바뀌면 뭐 얼마나 믿겠어 어떤 쪽에서 걱정 많으신가요? 어떤 면으로 걱정 안 나오는 본인 마음은 편하겠어 또 혼자 또 얼마나 뭐 자책할 것도 자책도 하겠고 본인은 또 도망갔다고 스스로 비난도 할 거고 그래도 어쨌든 파랑님이나 나나 집단에서는 뭐 어쨌든 같이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그게 본인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스피링이 이제 상상하니까 내가 이제 묻거든 너 맞냐 뭐 연락 되냐 이거 묻거든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집단에서 걱정 일단 말했으니까 되게 좀 편하고
위해서 이용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다니까 아쉬운 거고. 본인이 우리 아빠면 있겠지. 날 버리고 있으면.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분노만 가득한 경우도 많지 않아요. 다른 마음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지. 사람도 결국에는 분노 뒤에는 다 선정함이 있는 거야. 오히려 무서운 거는 따님 의도하지 않지만 따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애정이 있다는 거. 그건 좀 봐. 당연히 신경 쓰인 거 당연히 신경 쓰이죠. 카메라 신경 쓰이고. 안 나오면 진짜 되게 너무 속상할 것 같긴 하지만 이식을 내가 죽여버리면 진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정선? 이거 지금 아까 말했죠. 뭔가 아쉬움이 좀 있는 거 좀 저만 좀 나무님을 좀 더 그렇게 가깝게 생각했나 뭔가 되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로 와닿잖아. 진짜 가깝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힘든 거를 넘어서 전달될 게 아니면 가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따님 입장에서는 계속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난 그래서 따님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 힘든 게 있을 때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 이해돼요. 그게 그렇진 않아. 또 와서 좋아. 그리고 와서 조용할 때 또 오늘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필요한 일들이 편해져서 좋잖아. 언니한테 좀 서운해요. 이렇게 밖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번째 나올 거였어. 네? 네 번째요. 네 번째 누구냐고요? 나올 거였다. 네 번째 아닐 것 같은데요? 저 아예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열매님 문자 주셨는데 정 서운하네. 아니 네 번째라서? 네 아니요.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단정지역 오르는 거지. 그럼 누가 네 번째일 것 같아? 수사님? 수사님? 아니 진짜 왜 눈물 났지? 울어도 내 면도 안 보잖아. 결혼식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라고? 신부 입장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 아니요. 아니 진짜 이상하네. 아니 뭔가 엄청 서운하네요. 순서를 정하진 않았지만 열매님 생각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문자를 좀 몇 번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하진 않았지만 생각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편해지면 오라는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땅님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씨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해도 이걸 안 열어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보내는 마음들이 하나도 안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섭섭하고. 마음 좀 얘기해봐. 돌아오고 싶은 건 아닌데 저도 열매님은 가까워지고 싶고 같지만
나누고 싶은데. 그거 말고 열매님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열매님한테 문자 받고 받았을 때 열매님에 대한 마음이 좋았고. 되게 좋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이리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받아주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열매님 무시하는 말 같은 거.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거? 전 좋은데요. 아, 진짜? 네.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그때 문자에서 좀 되게 따뜻함이 좀 느껴져서. 아니, 근데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한테도 연락 하고 여기도 결국엔 단문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뭔가 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 다 퍼줘야 될 것 같다. 답장을 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은. 사장님한테도 해야 되고 제가 피하고 있는 모두에게도 전부 다. 연예인이야. 그게 왜 어떤 마음이야? 모두에게 다. 사장님 섭섭해하거나 그럴 것 같아. 피하면 완전히 그냥 다. 네, 그래야지.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근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요. 완전 생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답장도 없고. 아씨, 왜 이러나. 저 질투날라 그러네. 아, 뭔가 이상하네요, 이 감정이. 아니, 그래서 좀 놀라워요, 이런 반응이? 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몇 번 옛날에도 힘들다고 했을 때 몇 번 했는데 말을 걸었는데 그때도 나중에 오거나 아니면 하여간 무시당했다는 그냥 그 마음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땅님이랑 관계가 많이 봤는데 그래도 나 마음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했는데 마음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좋은데 좀 그런 표현을 하던가. 나는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완전 그냥 맨 뭐라 그럴까 그냥 벽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그 마음이 버려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속상한 감정이었는데 그러려는 거 아니었는데 정말 오히려 그런 거 받으면 제일 고마운 게 열매님이었거든요. 그 문자 받았어요. 그렇게 야 나한테 보내 그런 마음. 잘 나오잖아. 좀 빠져. 누구 마음이 되는 거야? 길근이야 길근. 아니 땅님 그 집단 사람들이 그냥 좀 싫어할 거라고 무작정이고 말하면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땅님은? 싫어한다기보다는 제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해서 좀 제 마음 무시,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은 땅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아 이렇게 표현하면 땅님이 내 마음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말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은 파랑님의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을 더 이해할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표현한 건데 그렇게만 느껴질지 몰라서 땅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이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도 힘들다는 마음 표현했을 때 좀 내가 힘들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해주고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저도 따님이 그런 표현했을 때 저는 아 따님은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난 이 마음을 따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줄 거라고 알아주길 기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따님도 나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파라님도 내가 이 정도 화를 냈으면 따님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 그거 모르겠어? 이렇게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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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할 얘기 없으세요? 다른 따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늘 내가 듣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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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또 관심이 있어. 오늘 형한테 별로 관심이 안 갔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나 오늘 좀 와 진짜 날인가? 사면 사면 오늘 얘기할 때 없었는 센스 이거 라이병사 보는 거 아니야? 라이병사 보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카톡 하나 보냈는데 그걸로 그거랑 부족했나 봐요. 한 10개 정도 보내. 저 땀님 아버 진짜 좋아요. 오늘 너무 멋있으시네. 저도 디제이님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안 계실까 걱정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일 있으시죠? 네. 얼굴 봐서 멋진 모습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면접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뭐 집단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토요일날에? 마음은 한번 도망가고 싶은데 카메라 때문에? 실물집단을 도망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아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네. 좀 그런데 또 사람들이랑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요일로 오라고 해? 하나님은? 돈 내줘. 아, 시간이 안 돼 지금. 저는요 또 기대된다. 아니요 수요일로 봐. 좀 이기적인데 한 발 한 발씩 좀 담그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담그고 싶으니까 좀 나오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근데 카메라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 계열에서 일할 거니까? 아니 그냥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네. 좀 부담스러워. 어떻게 볼까 봐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 저는 여기서 보이는 제 모습들이 좀 되게 좀 못나고 좀 처음 것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물어봐줘. 추한지 안 추한지.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닌데. 그럼 누가 제일 추해? 누가 제일 추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해보자. 아 그러니까 어. 해보자고. 일단 저는 제 1순위로 두 개가. 그리고? 추하다. 추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리더님들도 포함해야 되나요? 다 아 우리도 상위권에 있어? 상위권에 맞는데 스프님 상위권이니까 파라님도 참 보이기 쉽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개되는 모습에서 끝나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 공개되는데 괜찮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 조금 듣고 그 마음을 좀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나?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면 저도 뭔가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고 남기시면 네.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 아니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기계적으로 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괜찮아지겠지. 안 받아들이면 괜찮아. 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 몫인 거예요. 아 계속 나오긴 한데. 나오지 마. 나오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정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듣고 나서 정하면 되지. 정한 나. 민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아요 땅님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 또? 나 원래 이제 좀 본 모습이 좀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안 여태까지 안 그랬었나요? 아니 원래 얘기해도 나 사람 관심 없다고. 아니 또 이제 또 틀을 만들지 마세요. 말은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단위가 커. 해야 된다는 게 크니까 힘든 거야.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보는 거지. 공감은 너무 가. 나는 이런 모습 너무 있어가지고 공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 마음. 뭘 못 하잖아요. 그 문자도 답장도 못 하고. 말 듣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 그냥 들어요? 들어봐요? 파랑님은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이전에 말씀하신 건 좀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또 찍힌 이렇게 촬영된다는 면에서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않으시나요? 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예전에 카메라 여기 신청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긴 했는데 막상 와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집단하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언젠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드러내면서 다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 드러내면서 관계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선택적으로 제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이면서 관계할 수 없잖아요. 하고 전 그래서 여기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편하게 말을?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감정이 어떻든지 좀. 그러니까 동의라기보다는 좀 다르구나. 어떤 거? 저는 친밀한 관계라도 가릴까 그리고? 많이 가린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드러내야 될 때면 도망가는 편인 것처럼. 그렇게 수용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수용이라기보단 상대방을 좀 실망시키겠다. 좀 나의 다른 좀 못난 모습을 보이는. 근데 결국엔 집단에서 확인한 모습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없었잖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며칠씩 잠적했다가 다시 나왔을 때도 지금 너 되게 실망스럽다. 너랑 관계는 끼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라기보다는 또 다른 관계에서 나온 또 다른 저희 모습들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망하는 관계면 다 끊을 거예요. 도망갈 거냐는 거죠? 그 전에 도망가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한테 실망을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남아있는 관계 중에서 한 번도 실망 안 하고 안 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관계가 많이 끊어지 있긴 해요? 계속 유지되는 관계만 네, 실망 한 번도 안 준 관계가 있냐고요? 다 끊어져 있는 거죠, 사실. 아니, 그럼 땅님 뭐 다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땅님이 실망한 적은 없어요? 많죠. 그럼 끊겨요? 관계?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 파랑님이랑 파랑님이 땅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도망갔잖아. 그것도 본인이 실망한 거지. 그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지금만 하니까 실망했어.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그건 뭐야 저한테 좀 겹친 상황 때문에 저는 또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기가 실망할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상하면서 본인이 또 여기에도 실망을 한 거잖아. 같이 그쵸. 네. 그때 본인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실망하고?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때? 좀 본인도 실망했다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좀 다른 감정이 드네. 좀 저도 타인에게 실망했을 때 그렇게 좀 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본인도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을 안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도 수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수용하지 못해서. 맞아요? 그냥 고개 그냥 끄덕거리지 말고. 네. 그런 생각해.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아니 내가 나는 이제 강의하면서도 내가 성추행 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나는 그게 용기 있어 보이더라고. 첫인은 뭐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상한 애구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안 들고 근데 저 얘기를 저렇게 용기 있게 멋지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비난이 안 됐어. 다른 사람이 자기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비난이 안 됐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하게 되더라고. 나무님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난 자주 해요. 강의 때. 그러니까 군대에서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비난을 하겠지. 근데 비난 안 하고 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난 믿거든. 왜냐면 내가 용기를 얻었으니까. 따님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따님을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파랑님 지난주 영상 보고 파랑님한테 댓글이 두 개 달렸어. 그 유튜브에요? 응. 파랑님 얘기 듣고 파랑님 자기 엄마랑 똑같다고 아버지가 힘내라고 부럽다고 이런 댓글 그래요? 그리고 비슷해요. 전날에 땅님도 왜 그 뭐지? 다른 집단 언니 땅님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 네. 아무튼 뭐 되게 지지한다고 네. 자기 추모천사라고. 그건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좀 특이하다. 아 특이하다기보다는 저에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안 좋은 모습만 보는 그쪽에만 잘 시선이 더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게 더 걱정이 된다는 거지? 네, 그쪽이 좀 더 마음에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음 가는 대로 해. 따님 되게 힘들다고 하면서 억지로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 옆에 있을 보는 사람들도 실제 관계가 안 되죠. 어쨌든 다시 나왔으니까 뭐 지금 나 그냥 결정하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만약에 새롭게 만들면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종결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나오기 좋겠다. 저는 유튜브는 솔직히 그 댓글 달리는 거 잘 모르거든요. 안 보니까. 그래서 밴드는 약간 신경 쓰여요. 왜냐면 조회수도 있고 표정도 있고 댓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글이 오히려 신경 써서 저는 썼다 지우고 막 옛날 글들 그러긴 하거든요. 약간 민망하고.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제가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 신경 안 쓰이는데. 딸님 저는 사실 여기 오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걸 되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집단하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좀 물어봤거든요. 하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이 영상을 100%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집단이나
그리고 친한 뭐 친구들한테 알려줘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봐도 자기가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뭐지 마음이 힘들고 대인관계 진짜 자유 막 힘들어서 집단 생각이 있는 사람이 뭐지 그냥 일반인들이 볼 것 같진 않아요. 나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 좀 벌어보자. 그런 주제로 시작하는데 광고해야죠. 광고. 안 돼. 내가 봐도 78개야. 보러도 어떻게 봐요? 조회수는 많던데. 조회수는 한 1회는 막 1회만 그래. 1회만 그래. 그러니까 1회 보고 2시간 보고 아 못 보겠다 이러고 다 접으시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또 돌려봐야 되잖아. 누가 땅님을 돌려봐서 땅님 얼굴 딱 보고 아 얘가 땅이구나 이걸 알겠어요. 안 따라 보일 것 같아.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좀 화면이랑 실제랑 약간 달라요. 닉네임도 쓰고 있고 저기도 저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쵸? 어. 나 보고도 나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나 영상 그래. 보다가 여기 오니까 얼굴이 다 다르더라. 실물 같지? 훨씬 낫죠. 되게 좋아하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영상 봤을 땐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진짜 짜증나. 난 배만 나오더라고. 얼굴보다 이 얼굴이 뭐지? 이거 안 실제로 봐도 되게 잘생겼어요.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영상보다 땅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고 근데 참 저만 이렇게 좀 걱정했던 건 아니고 다른 건 걱정했나 했고 좀 그게 생각보다 뭐랄까 확인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아, 잘 보이진 않는다는 말이 좀 뭔가 다행인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에미님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합시다. 땅님이 마지막에 해주겠다. 근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 살짝 저는 일단 땅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사실은 화나는 마음도 있어요. 네. 화내는 마음이 드는 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뭔가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내는 마음은 지금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표현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은 땅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모습, 그런 마음도 지금 그런 감정이 있지만 표현하면 또 땅님 못 볼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좀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요. 땅님한테 이제 그리고 아까 그런 마음으로 되게 오기 싫었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어요. 놀랐고 그런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속상했고 저도 예매님처럼 좀 집단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3주에 한 번씩 일하다 그랬으니까 3주 두 번씩 일해도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준님이 아까 되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진짜 되게 맞으신 거잖아요. 네. 맞지. 네. 첫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못 느껴봤지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좀 태준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부담 같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얘기랑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냈으면 좋겠고. 그 얘기 꺼내갖고 되게 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냥 만약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팬들이 다 댓글도 보고 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싶어갖고 좀 힘들겠다 싶어서 좀 마음이 좀 가요. 그리고 열매한테 좀 짜증이 나는 게 나한테도 좀 나한테 쏘는 것만큼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좀 줘. 좀 줘. 되게 열심히 주는데? 많이 주는데? 되게 많이 줘. 나 이렇게 안 챙겨 살아. 많이 챙기는 거. 좀 챙겨달라고. 부족하네. 그런 마음이 뭐가 있으니? 너한테 마음이 안 가.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님한테 괜히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긴 했는데 좀 뭐라 그러지? 마음이 좀 열매가 나한테 관심이라. 아 열매가 이 정도면 관심 많은.
오늘한테 좀 어쨌든 좀 서운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 내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아까 오늘 얘기할 때 관심이 안 간다고 얘기할 때 저도 좀 오늘 그런 모습이 좀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좀 내가 나든 누구든 집단원한테 좀 어두님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좀 표현을 하면 좀 듣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좀 아까는 제가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두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집단원 가장 비슷하게 보는 집단원도 좋고 없으면 저한테라도 좀 어떤 마음인지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저. 그러면 좀 뭐라고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DJ님이 세준이 보면서 갑자기 막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 저한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상입니다. 좀 할게요. 그러니까 파랑님이 화나는 마음도 이렇게 같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따님이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파랑님하고도 굉장히 상담하니까 파랑님이 따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는 저 계속 들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고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본인 파랑님도 땅님이 오면은 화내지 않고 땅님 얘기 듣고 싶다. 근데 나한텐 그게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일에 땅님한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잡아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파랑님도 화가 나지만 땅님 생각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걸 하는 거야 본인이 지금. 그 화나는 마음을 참고 싶은 게 그냥 땅님한테 화가 났다 이게 아니라 땅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파랑님도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땅님도 사실은 도망갔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 같이 맞이하고 있는 거야. 일단 누가 더 하고 덜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서로 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거든. 하여튼 일방적으로 마음 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랑님도 좋아하고 따님도 좋아하는데 저야 이제 각자 마음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서로 둘이 둘의 마음이 완전히 싫은 것도 아닌데 사실 서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양쪽에서 들으면서 좀 있는 게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파랑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힘든 거 같이 할 수 있어서 저 되게 좋아요. 태주님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주님도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또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부담되는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근데 너무 혼자 그렇게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선은
땅님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그 땅님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 계속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막 그 열매님이랑 파랑님이 땅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저는 뭐지 사람들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뭐 하여간 뭐 그런 마음 그래요. 화날 때도 있고 그래요. 태주님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동영상을 안 보거든요. 나오는 날도 안 보고 안 나오는 데 안 보는데 동영상을 열심히 본 게 태주님이 이제 새로 온 태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서 좋고 얼굴이 되게 그래서 느낌이 좋았어요. 뭐 저의 물론 댓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힘든 일 얘기할 때도 좋았고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전신불수였거든요. 전신불수였고 그때 여동생이 초등학생이었고 남동생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때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상황에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랑 가족들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진짜로 계속 혼자 있을 때는 멍하니 어딘가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 뭐 외국이든 어디 지방이든 어딘가로 가서 그냥 거기서 혼자서 전혀 이름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태주님도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앞으로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디제이님이 우는데 디제이님이 자꾸 마음이 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디제이님하고 더 얘기해보고 싶고 오늘님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막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뭐 성격적으로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성격적으로 정말 관계를 싫어하고 저도 관계는 힘들어 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격적으로 관계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 긋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힘든 거, 관계에서 어려운 거는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더 힘들고 거리감 느껴지고 그걸 그냥 안고서 그냥 그런 와중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그리고 여름님은 아까도 했지만 그 용기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거든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 갈게요. 오늘 생각보다 그 여기 같이 있는 느낌 제가 느낀다는 게 저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 얘기하고 그럴 때는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니까 솔직히 집중이 안 되는 거 있는데 아까 땅님 얘기할 때도 그러시고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여기에 같이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되게 참여하는 제가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한테는 너무 되게 집단 처음에 올 때는 되게 희망차게 왔다가 갑자기 절망에 빠진 것 같고 너무 희망이 필요해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고 막 이런 심정이었는데 저한테 되게 큰 일이 상대적으로 집단 사람들한테 작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사실은
약간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뭐 그리고 집단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나 싶을 만큼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별일 아니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물론 위로해주는 마음 땅님도 말했다 파랑님도 말해줬고 스플님도 말해줬지만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못 말하죠. 내가? 본인만 그런 짓 지고 사는 것처럼 못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나 보다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또 그래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혼자 힘들게 생각한 일이 수플님이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니구나 남들도 다 지는 짐인가 보다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거야 처음에 이게... 섭섭했는데 약간 지금 섭섭한 것 같더라. 아니 남인이 힘든 것만큼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되게 난 이만큼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만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야. 약간 안심이 되는 것도 있는데 큰 거 안심이 되는 면도 있는데 약간 지금 수플리 말하는 게 크게 다가오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니까 태준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작게 느끼는? 어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럼 위로가 생각보다 안 왔어? 지금 제가 크게 느끼는 것보다는 작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서운하다고? 왜요? 이제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DJ님은 되게 아까 울 때 땅님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면접 잘 볼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울어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아까 수플님이 둘 사이에서 울 때 그 마음에 공감을 많이 봤어요. 둘 사이에서 그게 막 마음이 되게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저기 순아님이 예전에 댓글 달았던 게 저는 좀 크게 왔거든요. 약간 그래서 근데 지금 또 좋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건 있어요. 그때 이기적으로 보인다. 나무님한테 얘기하려고 왔냐. 여기까지 오는 게 뭐 나무님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기적이라고 했던 게 좀 크게 와서 얼굴도 안 봤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수나님이. 근데 오늘 또 봤을 때 좋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싫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까지? 저는 태준님이 아까 말하고 듣고 약간 조금 어이없었어요. 저는 태준님이 말했을 때 저는 엄마가 뭐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전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되게 힘들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들리는구나. 아니 들렸어요. 들렸는데도 그러니까 혼자 너무 죽을 것 같지 않고 힘들었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지 열매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매님 되게 죽고 싶게 느꼈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 진짜 알겠어 마무리하자.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서운했고요. 그리고 수단님은 땀님 그때 안 왔다고 그랬었나? 형 아팠다고 그랬었나? 엄청나게 우셨어요, 땅님 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텐데 땅님한테 어떤 마음인지 제대로 듣고 싶고 다음 주에. 그리고 전 땅님 와서 일단 좋고 땅님이 안 오거나 막 이랬을 때 전 마음이 엄청 크고 막 슬프고 화나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약간 올라오는 것 때문에 좀 신기했어요.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평소에 아무 감정 없거든요. 근데 말만 하면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건가? 그렇게 좀 느껴져요.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이나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소에는 그냥 아예 못 느끼고 있다 말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좀 중요한 위치였구나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은님 하시는 게 뭐? 나은님 하세요. 뭐가 뭐? 네. 나는 같이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하는 게 힘들다면 난 더 잡기 힘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되게 싫어한다고 내가 가고 살 기간이 길어서 싫다면서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좀 편하고 좋고 근데 아무튼 우선 사람이나 자신이 이제 좋아. 근데 그냥 뭐 카메라 이든 아니면 뭐 뭐 때문인가 나랑 같이 있는 뭐 뭐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떠나는 일들이 이게 좀 그런 것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같이 있고 싶다고 붙잡겠더라고. 왜냐면 나랑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은 있어도 싫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저 좋아해요.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를
너무 너무 잘해서 그래서 얼마나 시작돼. 그래서 그냥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 힘들었으면 일단 마음이 제일 커. 그래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본인이 했으면 같이 있는 나도 힘들고 본인도 못 받고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다시 와서 되게 좋아. 나를 싫어해서 간다는 건 아닌 건 알아. 근데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나는 태진님이 처음 얘기했을 때 나는 DJ님이 울고 난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한테 놀랐거든.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 병원에 가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나는 잘 알지만 나는 이 반응이 되게 한다들은 되게 다행이다. 태진님한테도 되게 마음에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주기 좀 황당했어. 그래서 한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별거 아니거나 느껴서 안심이 되냐? 아니면 서운하냐? 그랬을 때 본인 말이 되게 모호해요. 그게 다 있어서.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너무 반응을 해. 그래서 이해가, 아니 왜 울어?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잘 모를 텐데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해 주지? 나도 사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서는 이런 기대 반응들이 꽤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스프링까지 그렇게 이루어서 야 진짜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 그 한편으로는 별일 아니거나 이 마음이 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게 수다님이 그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련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되게 후련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별로 아버지가 그리워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수다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다님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는데 제가 좀 오늘 몸살이느라고 물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은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용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땅님은 와가지고 반가워요. 오늘은 막 별로 몰입은 안 됐어요. 숯불님이 아까 땅님, 숯불님이랑 나무님이 땅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껴져가지고, 좀 집단이 이렇게 어떤, 뭐, 상담자랑 부리더랑 이렇게 어떻게 뭐 상담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이거를 오늘 좀 많이 느껴진 것 같고, 나무님이 울 때 마음이 너무 전달 잘 돼가지고, 상담자도 사람이구나. 내가 쫄 필요 없구나. 내가 상담자는 좀 권위를 느껴가지고 좀 전 권위 있는 사람한테 좀 비굴해지고 굽히고 들어간 게 있는데 막 권위 있어. 네. 그런 게 있는데 아, 결국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걸 느껴서 나무님 모든 거 굉장히 좋았어요. 태준님한테 오늘 온 건 어떤 마음이냐면은 태준님 밴드 글 쓸 때부터 글을 보면 너무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보면은 뭐 오늘 일뿐만 아니고 예전에 글 쓴 것도 댓글을 달까 말까 했고 파랑님이 엄청 댓글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랑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드렸어요. 뭐 도대체 나는 저거 보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은데 파랑님 어떻게 이렇게 손 내밀어주나 궁금했었는데 하고 싶은 태준님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서 태준이 무서워, 막 경계돼요. 태준이 글만 봐도 막 너무 힘들고, 오늘 태준님이 그 얘기하셨지. 오늘 일이 있었던 것도 되게 힘들고 슬퍼서 눈물이 났는데, 그것도 태준님한테 되게 위로를 못 해주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위로를 해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경험은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저, 나무님이 마지막 말할 때 공감이 많이 간다 했잖아요. 땅님한테 자기도 다른 사람이 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신경 쓸 것 같다.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고 아직도 그걸로 좀 알바 일할 때나 긴장 많이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도 좀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땅님 한편으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름님 밴드 글 보고 좀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어둠님이 안 오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힘들다고 하니까 신경이 쎄요. 태준님은 슬프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슬픈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작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자기가 힘들 것 같아요. 거기서 슬픔을 느꼈고 그리고 짜증나는 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단정짓는 모습이 짜증났어요. 그렇고 그리고 오늘 집단 딱 들어왔을 때 수단님이랑 디디님 봐서 반가웠고 반가웠고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땅님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그게 힘들다는 걸 좀 잘 알거든요. 저도 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되게 용기 내준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자유롭게 땅님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얘기는 하되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되게 좀 힘든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거절당해서도 사실 좀 힘든데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마주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저는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요. 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서 그게 제일 좀 힘드네요. 어찌됐든 좀 다시 마주했으면 좋겠는데 좀 저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제가 상황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생각났던 게 태준님이에요. 다시 어렵게 만났는데 태준님 손을 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다 오픈하고 얘기하고 해야겠다. 그만 가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준님 생각도 지중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올리고 댓글 올리고 걱정도 돼요. 근데 한편으로 뭐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까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그 어두님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되게 좀 마음도 이해받고 있고
되게 가까이 있다는, 가까워지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DJ님 얘기는 좀 다음 주에 더 듣고 싶어요. 왜 물어오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울고 더 큰 마음이었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님한테는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님한테 느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숙부님 이 파랑님의 그 마음 들어서 사실 좀 많이 되게 그 놀랐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팔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서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랬다는 건지 저를 되게 생각해주는 마음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말을 들었던 게 저한테 비난의 마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는 왜 우리 마음 못 보냐 하시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었다는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수단님이 좀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 안 난다고 했고 근데 또 마지막에 화가 난다는 말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마음일까라는 좀 알고 싶고 열매님도 사실 되게 좀 많이 생각났었는데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좀 편해서 되게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고 준다는 말이 되게 좋아요. 저도 좀 아까 벽을 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나무님 제 생각이 진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집단에서 이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도 저는 나무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가면 더 못 볼 것 같으니까 그게 저도 너무 싫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다음 주는 학교일 때 또 바로 못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저는 같이 좀 더 있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랑 다른 것보다 그냥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좀 더 네 지금 이기적이지만 좀 더 오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기다려주시고요.